멋진 주일 예배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4월 2020년 4월 26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 정성 다해 예배 드릴 때 오늘 사울이 바울된 간증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거든요. 우리 고백하며 나갈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보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쩌면 이 바울로 변한 사울이 이 찬양을 알았으면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아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리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간단한 광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 좀 불편을 끼쳐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동일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우방, 기도방, 또 말씀방 우리 참고하시고요. 병약한 성도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이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는 한 5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해봅니다만 몇 주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좋겠고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 또 질병으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 세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린 이 모두를 우리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프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한 종들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올려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공허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대 아직도 가려져 있는 숨어있고 교회를 믿음의 종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있다면 오늘 말씀 선포와 같이 바울로 변화되는 다메스커스 다메섹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되어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여러 신청해야 될 것들 아버지 안타까워서 또 보조를 구하고 재정 공급을 구하는 종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시편 127편에 도우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흩어져가는 또 하나의 소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정수, 내 아버지의 중심을 깨뜨리는 하나님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이루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변화와 풍을 경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이니까 사도행전 강의가 몇 번째다? 네, 아홉 번째 시간. 저희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사도행전 9장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가장 위대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2020년 4월 16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위대한 변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리죠.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을 삼는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한국전쟁, 그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사건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온 것,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의 기억들이요. 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대 변화의 시기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옛날 추억을 나누면서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래도 좋은 추억거리가 많아서 기억한다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자애들한테 너희들은 뭐 다른 추억이 없냐? 그랬더니 핸드폰 얘기가 나왔어요. 옛날에 자기네들이 처음 받았던 핸드폰,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주로 할머니가 쓰던 핸드폰이 그 다음에 넘어갔으니까요. 자기는 노키아인가? 여러분 핸드폰 변천사 아십니까? 아마 이 제일 큰 무전기 같은 거 갖고 다니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노키아, 뭐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타이프라이터가 있었고요. 그때 막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아이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도스를 집어넣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대학교 행정실에 아마 지금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방문해 보면 컴퓨터 한 대가 아마 그 사무실 꽉 채웠어요. 아마 그게 우리 학교 이런 컴퓨터 있어요.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습니까? 아마 이 예배당 뭐 가득 채운 그 사이즈의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갖고 있어요. 핸드백 속에 갖고 있어요. 그만큼 자료가 많은 정보가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연락 주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장품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전집이 있어요. 하나가만 이렇게 14권짜리. 저도 옛날에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거 은퇴하고 이제 필요 없어서 나누고 싶은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동네 목사님과 아는 분들 신학교 다 연락했습니다. 이거 가지실 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마 돈을 줘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책들 저도 여전히 좀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책을 이렇게 종이 맛이라 그럴까 읽으면서 저도 수천 권의 책을 집에 갖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집에 서재 있거나 방에 가득한 책들보다도요 제 컴퓨터에 있는 이북이라 그러죠. 전자책으로 된 주성류. 아마 그건 수십 배? 아마 셀 수 없을 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뭐 양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마 무인도나 어디 혼자 어디 가서 있다 그래도 제가 다 제 삶에, 제 평생에 못 읽을 정도의 양.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뭐냐? 아마 만남일 것이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이 결정돼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도 그렇고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결정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신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땅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언제였는가 돌아보니까요. 1983년이었을까요? 제가 물론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 있었고 소위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조금 철이 들면서 그때 조금 젊을 때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 아마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4월이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수양회를 갔는데 그 수양회 제목이 인생 문제 대수련회였어요. 아니 젊은이들 그 청년의 마음에 인생 문제 대수련회 갔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데 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인격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자, 인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처럼 제 삶의 라이프의 전이를 보면 이 계단처럼 보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시작했어요. 아, 주님 묻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라 그러죠. 주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물론 앞앤다운이 있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있고 불편하게 했던 삶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호하게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그것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신앙의 삶의 여정이 저에게는 가장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었다. 이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회개도 있고 어떤 모노게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태어나듯이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하는 모노게인. 태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죄를 짓고 돌이키는 죄도 고백할 수도 있지만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나면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회개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누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과 회개를 포함한 더 넓은 차원에 그래서 뜻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가다가 돌아서는데요. 한 번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적인 생활로, 내 삶의 인격으로 전인적인 지속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을 회심했다. 이 회심은요. 누군가가 그 변화를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 변한 것 같아. 근데 당신 변했다면서 예수 믿고 회심했다면서 그런데 영 아니야. 그럼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심은 정말 변화됐다면 컨버전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것처럼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이 이걸 아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의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다루고 있는데 누굽니까? 네, 사울입니다. 이 히브리적 이름이 사울이라면 나중에 변화된 이름을 바울로 하니까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울, 바울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 질문이 있어요. 아니 변화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됐지 뭐 그게 인류 최고의 아니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변화라고 굳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Yes.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이 회심이 안 됐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왜? 그 바울이라는 사람 폴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온 이방 땅에 땅끝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 도화선과 같은 변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변화는 참 좋은 변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미랄이 따르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변화됐더니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죠. 자, 이 사람은 물론 구약에 모세가 다섯 권의 책을 썼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에 이 사람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분량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만큼 세계 지구촌에 가장 인류의 임팩을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회심은 너무 귀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변화. 바울만의 회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회심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누군가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 받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은,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모든 비하인드, 뚜껑을 열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은 사울이 누구인 줄 압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나이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요. 아주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KS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랍비로서의 어떤 리더급의 모든 그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가말리알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뭐 브라운, 프린스턴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교에서 모든 어떤 문화, 언어, 세계사,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문화에도 정통했죠. 또 유대 전통, 히브리 율법에 정통했고요. 또 성격도 보통 열정과 특징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사울의 특성이나 스타일을 본다면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변화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란 사울. 자, 이 사람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 사람 얼마나 특심이었는지요? 소문을 들었죠. 예수쟁이들이 다 도망갔더라. 왜 없어? 다 도망갔어요. 특별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 다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더니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한 20-30km 떨어진 곳. 그 당시에 도보로 가면 6일 거리예요. 그 멀리까지 가는데 사실 다른 나라니까 유대 최고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범인 인도권이라고 할까요? 그 퍼미션을 받았어요. 그를 잡아가지고 스테반처럼 종교재판에 옮겨서 처형하기 위해서 그냥 아마 눈에 사냥꾼 같은 혈기와 등등 해가지고 그걸 간 거죠. 먼 길을 간 거죠. 자, 이게 바로 사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메섹에는 당시 문헌을 보니까요. 회당만 30여 개가 있었고요. 4만여 명의 유대인이 숨어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더 그렇게 우리 잡으러 오겠어? 안전한 거 아니야? 안전지대로 생각했는데 지금 누가 잡으러 가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 혈기 등등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사울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이 현안이 되어 있을까? 이 말씀 때문에 율법에.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기가 볼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아니 메시아라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정치적인 뭔가 힘과 파워와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자기가 배웠던 유대교의 상식과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건데, 십자가 나무에 힘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걸 이해했지만 당시 율법에만 정통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잡아주기, 예수쟁이들을 잡아주기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다시 읽을까요?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건은요 정말 서든히 홀연히 갑자기 일어나요. 오순절 사건도 그렇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자, 사울의 회심이 오늘 9장도 있지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너무 중요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집중 취재하듯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 다른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그때 나 시간이 정오라고 가요. 12시라고. 오늘도 날씨가 좀 더워요. 12시 굉장히 더워. 특히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은요 아마 그걸 보면 아마 눈이 멀 정도 굉장히 너무 부시고 덥고 밝은 빛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준 이 강력한 빛이 세상의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빛이 사울을 내리쳐서 어떻게 눈이 실명될 정도 3일 동안 전혀 앞을 못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어떤 빛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빛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땅, 밤, 4절도 봅니다. 땅에 엎드려 저 드름의 소리가 가까이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자, 이 모든 총알을 보면 주님이신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빛이 강력한 빛이 임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쳐서 I am,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두 번째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빛이다, 광활한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을 보면 이 장막절이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참 힘든 여정이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견디고 이겼다는 것을 셀러브레이트 기념하는 그 절기 한중간에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 그냥 야 환하고 좋네 길 잃어버리자니까 편안하네가 아니라 빛을 볼 때 그들은 뭘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God is with us.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임재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니까 바로 이 사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이러되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핍박하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마 프리즈 되듯이 사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몇 가지가 있죠. 아,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주님 언제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근데 딱 스쳐 지나가는 게 뭐예요? 얼마 전에 자기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죽어간 스데반의 얼굴이 보이신 거예요. 아니 나도 소신대로 산다면 한가닥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도대체 아니 그렇게 긴 설교를 그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구약을 정통하고 다 맞는 말이었어요. 딱 이 사람의 잘못 생각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요거 빼고는 다 맞는 구약에 정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믿는 소신을 위해서 끝까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증인들의 옷을 다 맡았으니까 죄를 맨 앞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색 얼굴이었어요. 마지막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걸렸을 거예요. 용서의 기도.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 마치 주님처럼 했을 때 도대체 저게 뭔가 굉장히 우리 세상 젊은이들 말로는 찝찝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스데반이 고백하고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을 통해서 사바 사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어 얼마나 놀랬겠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야단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하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니에요 마치 디베레 바닷가에 주님을 세 번이나 배신하고 바닷가 가서 옛생활 돌아가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초청하신 주님의 모습을 봤어. 사울아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니? 안타까운 거 찾아오신 주님 대표적인 시들이 있죠 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꽃이라는 김춘수 시인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든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언제나 읽어도 좋은 시 같아요. 그분이 나를 불러줘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나태주 시인의 시도 제가 좀 나눴지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가와서, 다가와서, 그렇죠? 자세히 보고 미닝이 되는 관계. 이분이 들풀 이 일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그래요. 누군가 만남 찾아와서 인격적 나눔을 통하여, 그렇죠? 관계를 빌드업하고 교제를 하고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강박하게 했던 원수 같은 사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울이 조금씩 마음이 열려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우리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몇 번의 어떤 세미나나 또 수양이나 모임을 통해서 시간을 갔는데, 한국의 고려대 명예교수인 한성열 교수님을 한 두 번 공식 초청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이고요. 또 목사님들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지고 공감된 언어를 나누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몇 번 제가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머리가 똑똑하시고 목사님이고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잘 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학교 못 갔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늦출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 중학교 굉장히 좋은 데였고 충분히 평상시 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1년 휴학한 바람에 중학교 입시에 실패를 했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열등감이 시달리는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대학원 중고등학교로 어쨌든 대강 출신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기준에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주 저 열반이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기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삐뚤어 나가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였던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 친구였어요. 자기를 반에 이렇게 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성렬아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힘드니? 아직도 마음이 아프니?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누가 얘기해도 그건 뭐 평범한 얘기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충고예요. 충조, 평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말이 자기 마음을 쑥 들어온 거예요. 왜? 이분은 나를 알거든요. 나의 가정과 나의 지금 아픔과 나의 쓰라림을 아는 분이 너 지금까지 아프구나. 아직도 마음이 아프냐? 공감된 언어를 주니까 그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여러분 남자가 뒤늦게라도 철들면 무서워지거든요. 제 주변에도 공부 안 하던 애가 확 철드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어떤 성과까지 간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분도 그때가 자기 인생의 최고 변환점입니다. 전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 사울이 생각나요. 이때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이것은요 그냥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네가 힘들구나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유대교로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네가 생각할 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 그거 알아 아프지 힘들지 그런데 말이야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란다 얼마나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 지난 우리가 나눈 이 에드피안 메시가 깨달았던 이사야 53장이 사울 안에 깨달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놀라운 것은 과거가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피해자였어요. Why me?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주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은요 갑자기 재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경우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중에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전에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야라는 1차적인 지식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이 바울로 변화된 사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나무에 저주받은 것은 나 때문이었구나.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값을 치우기 위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었구나. 복음의 사건이었구나.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도전받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처음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하고 지낼 시간이 많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전도, 예수 믿고 뭐 바른 말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사랑을 좀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냥 안 되면 붙잡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나눌 테니까 오늘 첫째 위대한 변화, 회심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마지막 하나, 어떻게 일어나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자, 6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9절에도 보면 이게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아니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이게 알아들었다는 거야. 왜 또 설만 들었다는 말이야. 헷갈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문맥 가운데 또 원어를 대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을 듣는 예배를 어쨌든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두 부류가 나눠질 거예요. 어떤 분은 점심을 준비하거나 설교자로 딴 생각에 충만하면요. 제가 열심히 설교해도 제 설교가 뭐로 들릴까? 예, 소리로 들려요. 그냥 전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마음을 열어서 집중하고 아, 오늘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어텐션하고 집중하면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늘의 소리가 들렸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슉 사라졌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마음이 열려져서 레마 소리로 메시지로 들린 것이죠. 아 저는 이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똑같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왜 그냥 꽹과리 소리 그냥 또 한편의 설교로 생각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충격적인 사건을 통과한 사울은요 얼마나 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 기고만장한 사울이요 제 자기 인생을 다 주도했던 인차제했던 리더했던 그 리더십도 있는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지성인이 최고의 능력인 율법학자가 아니 그냥 사람들의 끌려가서 그냥 안내로 제일 치명적인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게 자동 금식에 들어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저는 여러 학자들 가운데 저도 공감이 되는 것 중에 아마 이때 너무나 강한 빛을 쐬서 사울이 평생 안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았을까. 간질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신빙성이 있어요. 그때 너무나 강력한 이 눈의 질환을 그때부터 겪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구약시대 야곱이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 만난 야곱 나루터 있었어요. 그때 환도뼈가 골절됐어요. 평생 불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레슨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질문이 이런 것이죠. 왜 3일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 그 컨버전이 회심을 했다면 빨리 그냥 회복하시면 좋은데 왜 3일 동안 아픔의 시간을 사울에게 허락하셨을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픔 먹고 불편한 삶.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세스의 타임, 거룩한 만지심의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공의만 강조한다면 메마르게 되고요. 무조건도 없는 사랑만 강조한다면 책임,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3일간의 참여의 시간, 돌아보는 시간, 광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김치를 담가보시면, 제가 요즘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광야 시간에 제 아내가 김치를 잘 담아요. 각종 김치를 다 담아주는데 김치를 담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담가지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근데 이거 김치 담근 이 용기 이걸 가지고 씻어야 돼. 이게 특히 이게 쉰 김치 오랫동안 쉬었어. 이게 담근 이걸 갖다가 버리고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이게 한두 시간 씻어가지고 냄새가 가십니까? 경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걸 버리고요. 저는 레몬을 짜고 하여튼 햇볕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지나도 이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야, 김치 냄새 하나 없애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간의 타락한 부패와 죄성을 가득 담았던 내가 변화됐다고 하루아침에 내 언어, 내 생각, 내 성품, 내 품성이 그냥 천사같이 되겠어요. 시간이 걸리는 과정, 최소한 3일간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다 풀려요. 예수님도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생명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전에 3일간 무덤에서 지내셔야 돼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니 구약의 요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때 요나의 고백은 수벌 같은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왜 요나에게 그냥 삼켜가지고 익스프레스로 빨리 그냥 그죠? 니누에로 뱉어버리시면 빨리빨리 우리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좋지 않을까. 근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3일이 필요했어요. 그의 고백처럼 수벌 같은 토론 역겨운 냄새나는 그 피진내나는 그 물고기 뱃속 창잣더미에 있으면서 그는 그 냄새보다 더 냄새나 더 악취를 풍기는 나의 스토브 고집, 나의 못된 성품, 그 다음에서도 계속 프로세스를 걸렸잖아요.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3일간의 내 자아가 죽는 시간, 광야의 시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불편한 시간 허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그 최고의 시험 아들을 바치라는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산에 가는 여정이 며칠 걸렸어요? 3일간에. 많은 학자들은 그 3일이 이미 사랑 아들을 그 가슴에 묶고 묵묵히 걸어간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요나, 아브라함, 사울,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한결같은 이 3일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내가 변하는 시간, 거룩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는 작업의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죽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회심이라는 사건은 그냥 쉽게 머리로서 아 좋은 거야 라고 인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3일간의 자아의 죽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게요. 브라운대 그때만 해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젊은이가 참 공부도 잘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공부해서 4년 과정을 3년에 마치고 졸업여행을 한 시골에 갔는데 그 옆방에서 이렇게 앓는 소리가 나더니 다음날 보니까 한 젊은 친구가 죽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기에게 신앙을 떠나게 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아니라 무신론 가운데 그래서 이신론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회의를 통하고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버마, 저도 이 미얀마를 수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도 그 가봤습니다. 그 이후에 21만 명의 크리스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사건들을 보면 루터 같은 경우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현장에서 돌이켰어요.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생을 선교사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대생을 거느릴 때 떨고 있는데 어떤 모라비안 교도들의 평안한 죽음이 예비하고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세계는 내 교구다라고 헌신하며 살게 됐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반응을 안 한 빌라도 같은 경우는요. 진리 대신 주님, 밝은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다 신문하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가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참 아이러니는요. 그때가 12시였어요. 똑같은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갈까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냐 분명히 가인아 가인아 부르셨을 때 그때만 해도 마음을 열어서 회개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거부하다가 3일간의 죽음을 3일간의 자아의 죽음을 회피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자는 찢어버리고 추리조각으로 맞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론은 이거 같아요. 아,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을 때 취하는 자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초반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치 기고만장한 사울의 모습은요. 그 눈은 부릅뜨고요. 아마 그 시기, 질투, 그 혈기, 아마 그 눈빛을 보면 야수 같은 제가 최근에 어떤 동물의 세계 맹수들이요. 이 피냄새를 맡고 짐승을 공격하는 걸 봤는데요. 무지막지하더라고요. 제가 보다는 너무 끔찍해서 못 볼 정도로 잡아먹고 난리를 쳤다. 아마 사울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사냥꾼의 눈에 피냄새를 맡은 맹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때도 담에색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때만 해도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 프란시스 탐슨의 책을 나중에 보면서 아 그것은 사울이 플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었구나. 담메색은 지금 사울의 스케줄북에 있었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국에 만남의 장소 있잖아요. 하나님이 디바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회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장입니다. 프란시스 이 탐슨이라는 사람이 이 원래 의사의 아들로 공부도 잘하고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똑똑한 자녀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로 보냈어요. 거부하고 안 한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야 그럼 너 의사해라. 의사를 했더니 의사도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하도 공부하기 싫다 해가지고 집을 아예 못 다녀서 나가버렸네. 오늘 이 목사인 아버지 그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사인 아버지 신앙인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노숙자가 되네. 런던에 노숙자가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마약까지 손을 대고 굶주리고 정말 탕자 스토리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좋아했던 게 글을 쓰고 시를 쓰는 걸 좋아했다. 글쩍글쩍거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러다가 한 출판사 사장에게 눈에 띄었어요. 아니 동양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글을 쓰고 이렇게 뭐 씁니까? 보니까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안 됐다 젊은이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정말 집요한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대고 정말 인내하고 또 용납하고 또 붙잡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정말 사람이 됐어요. 회복이 마약 다 끊고 건강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정말 이 출판업계 처음 책을 이 출판사의 지원에 입어서 처음 책을 출간하게 됐네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책 제목이 이런 거죠. 천국의 주적이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탐스는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냥꾼이 내 영혼의 사냥꾼이었다. 천국의 주적. 아버지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아니
그들의 기도 폐후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나를 설치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나를 추적하고 계셨구나. 저는 사울의 똑같은 고백, 사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는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요나는 자기는 니느웨로, 아니 다시스로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추적,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죠. 저는 지금이야말로 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추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나눠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사랑을 받고 그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회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의 이 기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머리를 조아리고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째,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은 회심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래서 이 잠깐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뭐 바이러스에 걸릴까 말까 어떻게 살까 미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회심, 컨버전의 사건을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안 들리면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대한 사건은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구원받을 때고 오늘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러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회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일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3일간 자아가 죽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손 한번 내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 떠오르도 죽는 시간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좌절과 낙심과 부정적으로 비관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3일간의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본질을 붙잡으며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회심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될 것이며 일터가 변화될 것이며 이웃이 변화될 것이며 교회가 변화될 것이며 이전과 다른 삶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형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과 위로하심과 평안 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장 위대한 편안 회심하며 또 다른 영혼을 회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 속한 가정 자녀 저들의 걸음걸음 일터 삶의 현장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